아, 녹화 이제 눌러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던 프로토스를 선택했습니다. 예, 유저분의 부탁으로 해서 프로토스를 선택했고요. 저희는 파일럿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파일럿 정찰. 파일럿 정찰, 게이트웨이를 짓고 정찰. 프로토스라는 종족 자체만으로고요. 참, 프로토스 종족의 장점이라면요, 적은 같은 경우는요, 건물을 지을 때 일꾼을 인구 1을 즉 일꾼 하나를 소비를 해야 돼요. 테라는 건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하는 동안에는 이제 컨트롤 할 수 없을 만큼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 같은 정찰원 일꾼들에게 공격을 받는 위협적인 요소가 생겨요. 테란 프로토스는 건물을 소환합니다. 소환하고 바로 일을 할 수 있고, 소환하고 바로 정찰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럿 서치를 하면 굉장히 빠르게 정찰하고, 그 게이트웨이 서치를 하면 거의 이제 테라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디파 짓고 정찰 보내는 속도보다 속도랑 거의 맞먹을 정도 빨라요. 아, 게이트웨이 서치가 더 빠르겠다. 어찌 보면. 예,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예.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예. 자,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일꾼에서 건설하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라면 분유닛인 이 질럿이 드럽게 비쌉니다. 100원이면 100원. 마린 100원이면 두 마리 뽑을 수 있죠. 저글링 100원이면 저글링 네 마리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생산속도 느리고요. 프로토스는 유닛 하나는 거의 정예 부대원만큼 강해요. 보세요. 마린 세 마리 나오는데 저는 이제 들어가 한 마리 찍어요. 이만큼 프로토스가 가격이 비싸요. 유닛 하나는 센데. 그리고 또한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요, 원거리 유닛이 드물어요. 리버는 원거리 유닛이긴 하지만 공중무기를 못해요. 원거리 유닛이라면 이제 지상에는 드라곤 하나, 템플러는 마법 유닛에 원거리 할 수 없어요. 아카는 거의 근거리랑 가까워. 근거리에요. 근거리인데 그리고 공격 성능이 이제 원거리 이제 그 판정을 받는 거지 거의 근거리에요. 아칸 또 그리고 원거리라면 아 있네. 공중유닛들 커세요. 스카우트, 아비터, 캐리어 다 있긴 않는데 자 다크템플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쯤에 또 파일럿 하나 지어주면서 파일럿으로 시야를 넓혀줍니다. 저는 프로토스 진짜 못해요. 솔직히 진짜 여러분들이 제 프로토스랑 붙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 프로토스 진짜 안 질 겁니다. 아 저번에 봤는데 좀 잘해 보인다고요? 아 그거는 예. 봤을 때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프로토스 진짜 안 걸릴 만큼 못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또 드라곤 하나 더 찍어주고 자, 드라곤으로 이제 찌르러 가는 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팔런 하나 더
씨발 다크템플러 데빈 다 돼있네요. 야 이건 내가 한타 먹혔다 내가. 괜찮아요. 여기서 다크템플러로 제가 이득을 못본 거를 시간이라도 벌어야 돼요. 지금 이득을 못 보면 테라 상대로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게 프로토스의 일입니다. 자 다크템플러 한 마리만 더 뽑고 드라곤 한 마리 더 뽑고요. 프로토스는요 테란 상대로요 멀티를 앞마당만 줘도요 테란이 활약이 엄청 세져요. 한 중반까지는요. 그러다가 이제 빠르게 3멀티 먹잖아요. 무시무시해요 진짜. 무시무시해져가지고 미쳐버립니다 진짜. 자 아 닥템플러 이쯤에 여기 또 홀드 시켜주고요. 자 이쯤에 또 한 마리. 자 여기에 다크템플러로 때려줍니다. 탱크 한 마리만 줄여도 이득. 셋 넷. 자 다크템플러로 잡아줬습니다. 이러면 이제 강제적으로 제가 스킬을 뽑게 만드는 거예요 유저분에. 자 이러면서 게이트웨이를 3게이트까지만 딱 늘려주고 앞마당을 활성시켜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트리플 넥서스를 준비해주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로보틱스를 지어주면서 옵저버를 준비해주고. 자 드라군은 계속 뽑아주면서. 아 3게이트웨이 내가 지어놨잖아. 다크템플러는 한동안 계속 이제 시간만 벌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스캔을 뽑고 다크템플러 한 마리 죽이면요 다른 다크템플러 한 마리가 대기를 해야 돼요. 예. 자 SB 나왔죠. 자 들어가면 안 돼요. 내 다크템플러는 아직 건재하다. 이거를 어필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서 사이닉 스톰을 개발해줍니다. 포지가 지어졌고 다크템플러는 시스템그 포기가 안 맞게 이쯤에 배치를 시켜주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드랍 대비를 위해서 드라군을 이쯤에 계속 배치를 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예. 본진 쪽에 캐논 두 개 정도 박아주고 앞마당 쪽에도 박아주면 좋습니다. 자 이러면 다크템플러 뽑을 막기 위해서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크템플러 한 마리만 뽑은 줄 알고 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자 3게이트웨이는 유지를 해줍니다. 자 셔터 한 마리 뽑아주고요. 자 앞마당이 이제 깨서 이제 캐고 3시 방향에 또 이제 자원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이렇게 게이트웨이 하나 지어주고. 자 본진에서 일꾼 6마리 앞마당에 3마리 정도 네 3-4마리 정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크템플러 한 마리 마지막 생존자죠. 자 질럽 이러면서 질럽 바로업도 준비. 그 터렛 있는 곳으로 가면 어떡해 병신아.
자, 7게이트웨이까지 밀려줍니다. 우선 탱크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아, 여러분 저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완전. 자, 앞마당에 지금 가스를 지금 약간 덜 튀고 있죠. 게이트웨이 좀 더 늘려주고요. 자, 이러면서 드라군 네 마리 정도 보냅니다. 자, 태우 질럿 두 마리와 하이템블러 두 마리는 태워줍니다. 아, 하이템블러 3마리였나? 내가 지금 아마 그쯤 꼽았지 싶은데. 오, 많다. 굉장히 많다. 터렛이. 터렛이 많은 거는 결코 자원이 낭비인데. 자, 드라곤 비율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어, 옵저버는 뿌려놓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찰을 해줍니다. 자, K다린 수정 업그레이드까지 해주시고요. 자, 이쯤에 캐논도 박아주시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 본진 일꾼 한 7마리 정도 이쪽에 보내주시고 이쪽에도 게이트웨이를 좀 더 늘려줍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웨이 좀 늘려준 다음에 바로 아,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일꾼 세상 그만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일꾼 세상 생산. 일꾼 세상 딱 여기까지만 하고 게이트웨이 좀 더 늘려주고요. 쭉 들어갑니다. 업저버로 볼금 봐야죠. 죽는 한이 있더라도요. 게이트 팩토리 숫자를 아직 아 제대로 못 봤네.
자, 이거를 조금만 더 시간 벌어줍니다. 아비트 나왔죠? 자, 리콜. 6시 게이트웨이 눌러주시고. 자, 아 12시 게이트웨이죠. 6시가 아니라 제가 말을 좀 실수했습니다. 아! 들켰다. 괜찮아요. 시간 많이 벌었습니다. 자, 이 게이트웨이에서 물량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물량을 뽑아주고요. 게이트웨이가 많습니다, 저는. 자, 게이트웨이에서 물량이나 물량을 계속 뽑아줘야 돼요. 쉬면 안 돼요. 자, 인구 꽉 찼기 때문에 저는 게이트웨이를 지금 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도 K다리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1군을 다 못 붙여요, 솔직히. 1군을 제가 조절해서 뽑아가지고.
아, 씨발. 어? 너무 개돌하지 마라, 얘들아. 랠리를 지정 안 해줬구나, 내가. 저 이제 보는 분이 지정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테란이 어디로 오든 간에요. 공격할 곳이 없어요. 공격하면 무조건 제가 막아버릴 거거든요. 예전엔 질럿 드래곤만 썼는데 요즘은 하이템 필러도 써야 됩니다. 예, 진짜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비터를 잘 쓴다고 하더라도 워낙 또 테란들이 EMP도 잘 쓰고. 자, 리콜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비웅 신세기 템플러의 위력이다 이 개새끼야.